교육청과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유치원들이 부족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입금되지 않아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 내야 하는 돈은 최대 월 29만 원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끊기게 되면은 거의 두 배 가까운 돈을 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게에 많이 부담이 되고. 일부 유치원은 월급을 늦게 줄 수도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5일인 월급날인데 이날 대규모 임금 체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월급을 받는 자들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게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서는 애가 타시겠어요. 지원금이 오늘까지도 들어오지 않아 예산 공백이 생기면서 학부모나 교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나 교사들이 유치원에 항의하는 등 갈등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유치원들은 당장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내일 열리는 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해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기입니다.